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강준기 기자입니다. 요즘 기아 5세대 신형 스포티지가 나오면서 관련 기사의 댓글창을 보면은 항상 소환되는 차종이 바로 폭스바겐 신형 티구안입니다. 이 스포티지가 나오면서 차도 되게 커지고 가격도 많이 비싸졌죠. 그래서 스포티지 살 돈이면은 그냥 티구안을 사고 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함께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차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제 오른쪽에 있는 게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이고요. 왼쪽이 신형 티구안입니다.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었죠. 자, 우선 가격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시승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는 하이브리드 그래비티 풀옵션 모델이고요. 시승차의 가격이 4,209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티구안은 2.0 TDI 프레스티지 앞바퀴 굴림 모델이고요. 시승차의 가격은 4,380만 원입니다. 두 차의 가격 차이가 뭐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데 정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스포티지가 많이 비싸진 것 같네요. 전체적인 크기를 봤을 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스포티지가 되게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치적으로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길이 같은 경우는 스포티지가 4,660mm고요. 티구안은 4,510mm입니다. 이 차가 10cm 이상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모습을 보시면은 개성 차이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좀 더 개성 있고요. 이전에 뭐 셀토스부터 시작해서 소렌토, 카니발로 이어지는 어떤 기아 RB 라인업의 패밀리 룩,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기아차 특유의 타이거 노즈가 헤드램프까지 포함해서 범퍼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된 게 특징이고요. 반면에 신형 티구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그릴의 크기도 꽤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도 이쪽 안쪽에 각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끝단에는 이렇게 날렵하게 찢은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간주행 등도 이렇게 니은자로 두 가닥 들어오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보다는 좀 스타일리시해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렇게 두 차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니까 티구안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질리지 않고 중후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실 것 같고 좀 더 특이하게 생기고 개성 있는 차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포티지의 디자인을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차 가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떤 차의 방음 설계가 더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보닛 여는 방식에서 확실히 원가 절감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꼬챙이를 끼워서 보닛을 고정시키는 타입이고요. 티구안 같은 경우는 가스리프트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보닛 위쪽의 방음, 이 고무 패킹 같은 경우는 스포티지는 쭉 이렇게 일렬로 이어져 있고 반면에 티구안 같은 경우는 나름 또 설계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자리에 한 줄 들어가고 이렇게 중앙에 조금 더 안쪽에 고무 패킹이 한 줄 길게 들어가고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또 짧게 들어갔습니다. 자, 뭐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차는 하이브리드라서 뭐 여러 가지 고전압 부품들이 많이 들어간 모습인데 근데 두 차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티구안이 엔진의 위치도 좀 많이 내려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차는 보시면은 엔진룸 이렇게 가장자리로 보강이 되게 두툼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 가지가 들어가고 근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이쪽에 뭐 별도의 보강재는 티구안처럼 안 되어 있네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티구안의 밀도가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두 차의 옆모습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세워놓고 보니까 확실히 차의 길이가 스포티지가 많이 길어 보이네요. 이 차가 티구안보다 150mm 더 긴데요. 그리고 휠베이스도 보시면은 이 차는 2755mm고요. 티구안 같은 경우는 2680mm입니다. 스포티지의 휠베이스가 더 긴데 근데 이 휠베이스가 이전 산타페 DM하고 비교해봐도 55mm 더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휠도 보시면은 이 차 티구안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피렐리 스콜피온 타이어가 들어갔고 타이어 사이즈는 235, 50R, 19 사이즈가 들어갔고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리드는 18인치가 최대입니다. 일반 모델은 19인치 휠까지 들어가는데 하이브리드는 18인치 휠이
최대로 적용이 되고요. 사이즈는 235로 동일한데 이 차는 편평비가 60으로 티구안보다 더 큽니다. 자, 그리고 차의 길이뿐만이 아니라 높이도 스포티지가 더 높은데요. 스포티지의 전고는 1680mm고요. 티구안 같은 경우는 1645m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세워놓고 봐도 확실히 이 차는 뭐랄까 이제는 더 이상 준준형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차의 뒷모습 비교해 볼 텐데요. 우선 티구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번에 부분 변경 모델이 되면서 몇 가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가운데 이런 LED의 패턴들이 달라졌고요. 새로운 폭스바겐 엠블럼이 새롭게 들어가면서 이 티구안 레터링이 과거에는 이쪽에 작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엠블럼 아래 큼지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반사판이 되게 길쭉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들어가고 이 아래쪽에도 크롬 라인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게 약간 멀리서 보면은 듀얼 머플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냥 장식적인 부분이고요. 실제 머플러는 이쪽 아래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포티지를 보여드리면은 네, 이 차는 되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맹꽁이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근데 실물을 보면은 또 나름 괜찮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차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이 윈도우 창문의 면적이 티구안이 훨씬 더 크네요. 그리고 기아 엠블럼이 이렇게 바뀐 엠블럼이 큼지막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 차 아래쪽을 보시면은 크롬 라인은 없습니다. 이 차는. 네. 이쪽에 뭐 독특한 패턴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없고요. 대신에 이런 굴곡들이 있기 때문에 티구안보다는 조금 더 험로에 어울릴 것 같은 차, 그런 이미지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으로 세운 김에 두 차의 트렁크 용량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두 차 모두 전동 트렁크 방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이 두 차는 SUV고 또 패밀리카이기 때문에 어떤 차의 트렁크가 조금 더 넉넉하고 실용적인지 이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티구안은 VDA 기준으로 기본 용량이 615리터고요. 스포티지는 637리터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100리터 이상 늘어났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현대 신형 산타페보다도 이 차가 3리터 더 큽니다. 이거는 조금 반칙인 것 같아요. 먼저 티구안의 깊이부터 보면은 86이네요. 86cm. 가로 재볼까요? 이쪽 끝에서. 자, 141 정도 나오네요. 스포티지를 재볼까요? 와, 정확히 100입니다. 100cm. 그러니까 이 차가 14cm 더 깊숙한 거네요. 깊이가. 자, 이 차 너비는 136. 티구안보다는 오히려 너비가 한 5cm 더 좁은 거네요. 저는 딱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차가 깊이뿐만이 아니라 너비도 훨씬 더 넓어 보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골프백을 가로로 신는다든지 이런 환경에서는 티구안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바닥면 아래에도 구성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티구안 같은 경우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 타이어 리페어 기술로 많이 대체되는 추세인데 이 차는 스페어 타이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스포티지를 이어서 보시면은 딱 열면은 이 차는 타이어 리페어 킷이 이렇게 들어갔고 스페어 타이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수납 공간들이 더 활용하기 좋은 면은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네, 이런 자잘한 짐들을 굴러다니지 않게 이렇게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차 모두 SUV이기 때문에 뒷좌석 폴딩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쪽에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접을 수가 있고 오른쪽은 또 오른쪽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데요. 이 차는 고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고리가 있으면은 여러분 장 보시고 뭐 과일 같은 거 샀을 때 그냥 트렁크에 올려놓게 되면은 이 과일들이 다 막 굴러다닐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비닐봉다리의 어떤 끈 부분만 이렇게 딱 거치를 하면은 아주 예쁘게 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도 고리가 이렇게 좌우로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금속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제작이 돼가지고
여기에는 뭐 캠핑 장비라든지 이런 좀 무게가 나가는 장비들을 이쪽에 끈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기본적으로 시트를 접는 게 4대 2대 4로 접히거든요. 보통 6대 4 접이식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차는 4대 2대 4로 구성이 되어서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시트만 이렇게 또 접을 수가 있습니다. 티구안 사셔서 차박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풀플랫이 되는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다 내리니까 끝단에서 뭔가 철컥하고 잠기는 느낌이 나는데 이 차 접었을 때 뭐 완전 180도까지 풀플랫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공간이면은 충분히 차박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시트와 트렁크 바닥면 사이에 메워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되게 꼼꼼하게 잘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근데 제 키에는 조금 작긴 작네요. 머리가 걸리는데 머리에 안 걸리게 이렇게 누우면은 발이 좀 삐져나가죠. 글쎄요, 이게 뭐 여성분들은 차박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좀 키가 있으신 남성분들은 그냥 티구안이 마음에 들면은 기다렸다가 올스페이스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스포티지의 트렁크 보겠습니다. 이 차 역시도 레버가 이렇게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접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차는 평범한 6대4 방식으로 접히네요. 자, 그리고 이 차도 고리가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네, 똑같이 비닐봉지 걸어둘 수 있는 고리가 있고 자, 이 차도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티구안 같은 경우는 일단 금속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설계가 됐는데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글쎄요, 이게 뭐 아주 뭐 자주 활용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무게가 무거운 캠핑 장비들 이런 것들을 고정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티구안의 그 금속 고리보다는 내구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조금 드네요. 자, 이런 고리가 또 앞에도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자, 이 차도 풀플랫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장 밑으로 내렸을 때 이 차도 딱 견고하게 고정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티구안에서 이 바닥면하고 등받이 사이 이음새 잘 보강이 됐다고 했는데 이 차는 거의 여백이 없습니다. 빈 공간이 없이 그냥 완전히 다 이렇게 밀폐가 되어 있는데 이 차도 누워보면은 확실히 길다. 네, 얘는 사실 산타페랑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네. 여기 물론 이런 빈 공간을 메우는 장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제 키에도 발이 바깥으로 삐져나가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아무래도 차박이 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스포티지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차의 실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동 걸어 볼까요? 네, 시동 버튼은 기어 레버 옆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뭐 신형 티구안 나오면서 몇 가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터치스크린에는 애플 카플레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가는데 무선 연결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스포티지보다도 이 차가 더 나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공조장치 조작 패널이 과거의 티구안은 3개의 다이얼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이 차는 전부 다 터치 방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하고 네, 온도도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버튼 하나씩만 눌러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끝까지 누르면은 바로 가장 낮은 단계로 가고 이쪽도 가볼까요? 이러면 히터 가장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설계가 됐습니다. 터치 방식이 아무래도 버튼보다는 좀 직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구성 자체는 그렇게 뭐 조작이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이 기어 레버 앞쪽에 보시면은 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USB 포트는 전부 다 C타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기어 레버 디자인도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변경이 됐는데 디자인이 훨씬 더 이전보다 예뻐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PRNT 이런 글자가 위쪽에 없었는데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나머지 기어 레버 주변부 버튼 구성들은 이전 티구안이랑 뭐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만족스러운 변화가
이 스티어링 휠인 것 같아요. 이전 티구안은 림의 두께도 얇고 뭔가 이쪽에 막 각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움켜졌을 때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신형 스티어링 휠은 그립감이 되게 좋아졌어요. 림의 두께도 굉장히 두툼해졌고, 자, 핸들 주변부 버튼들은 전부 다 이제 버튼 방식으로 이전과는 차이점이 없는데, 이 차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요. 조작 부위는 이렇게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다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다 몰아놨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에 패들 시프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 이쪽을 보시면은 도어 트림의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숙하게 잘 설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텀블러들 많이 들고 다니실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사이즈의 텀블러도 넣었을 때 아주 여유롭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약간 부직포 같은 소재이기도 하고, 이런 미끄럼 방지 소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컵이 주행 중에 흔들렸을 때도 잡소리가 전혀 안 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있잖아요. 누르면은 부분 변경이 되면서 컬러 가짓수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네, 이전에는 컬러가 세 가지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지금 낮 시간대라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렇게 도어 트림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도 네, 스포티지와 마찬가지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는데요. 이쪽 버튼을 눌러서 차양망만 열 수가 있고요. 또 이쪽 버튼을 당겨서 열 수가 있는데, 정말 이런 SUV들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실내 개방감을 뭔가 쾌적하게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런 동반석에 이런 그물망이 있는데 스마트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서 넣을 수 있고, 뭐 지갑이라든지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우박스도 되게 실용적으로 잘 설계가 됐어요. 이런 홈들이 이게 동전 움직이지 않게 파놓은 것들이거든요. 여기다가 카드 같은 거 이렇게 꼽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자체도 깊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독일 친구들이 실용적으로 잘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위쪽에 다이얼 보이시죠? 여기에도 쿨링 기능이 들어가서 에어컨 찬바람을 글로우박스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 음료라든지 여러가지 뜨거워지면 안 되는 장비들 여기에다가 넣어놓으시고 시원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을 누르면은 여기에 또 비밀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뒷좌석 앉아봤습니다. 제 키가 182인데요. 제 키에 맞춰서 앞좌석 시트 포지션 맞춰놓고 주먹은 한 두 개 정도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뒷좌석에도 충분히 성인을 태우기에도 그렇게 작지 않다. 이게 티구안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앞 시트를 가장 많이 낮춰놨는데도 불구하고 발 놓을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네, 굉장히 넉넉하죠. 아래쪽에 레버가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 레버가 있죠. 레버를 당겨서 앞으로 밀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뒤로 최대 180mm까지 슬라이딩 할 수 있는데, 뭐 뒤에 사람 안 태우고 캠핑 갈 때 짐 공간을 더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뒷좌석 이렇게 최대한 당긴 상태로 다니실 수가 있고, 뭐 뒤에 트렁크에 짐은 많지 않고 대신에 승객이 타야 한다 그러면은 랩을 당겨서 최대한 레그룸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받이 기울기 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기본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가면은, 아, 이게 최대네요. 네, 요 정도까지 눕혀지는데, 뭐 사실 요즘에는 국산차가 워낙 이 뒷좌석 등받이 각도가 많이 높다 보니까 그런 차와 비교해서는 확실히 유럽 차들은 등받이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럽 차들은 쿠션이 좀 단단한 편이에요. 티구안도 좀 단단한 편인데요. 이렇게 앉았을 때 포근한 맛은 없지만, 근데 제가 장거리를 달려보면은 오히려 이런 단단한 시트 구성이 장거리를 달렸을 때는 피로감이 더 낮더라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열선 버튼이 있는데, 네, 열선이 3단계로 들어옵니다. 스포티지는 보여드리겠지만은 2단계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티구안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송풍구가 있고 온도 창이 있는데요. 온도를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12V 소켓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근데 아쉬운 거는 뒷좌석을 위한 USB 포트는 빠져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뒤쪽에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 놓으면 좋을 만한 이런 공간을 구성해 놨고요. 대신에 이전 티구안은 여기에 식판이 하나 있었죠. 저 그거는 빠지고 이런 수납 공간이 생겼습니다. 스포티지의 실내에 앉아 보겠습니다. 뭐 외모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은데 실내는 뭐이 디자인 싫어하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시동 버튼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역시 뭐 하이브리드답게 시동 걸었을 때 엔진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하고요. 그리고 참이 차는 하극상인 게 내부가 있습니다. 형님 소렌토보다도 이 모니터 구성 자체가 더 좋습니다. 계기판도 12.3인치, 중앙 모니터도 12.3인치, 하나의 패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KA과 똑같이 커브드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티구안은 모니터가 조금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경로를 볼때 조금 시선 이동 범위가 많았는데 이 차는 동일한 높이에 있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이 내비게이션 경로를 볼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차는 컵홀더가 되게 독특해요. 평소에는 그냥 널찍한 수납 공간으로 쓰시면 되고요. 컵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버튼 눌러서 하나 하시면 되고 컵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버튼 눌러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도 앞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깔려 있고요. USB 포트는 티구안은 두개다 C타입인데 이 차는 A타입 하나, C타입 하나 이렇게 구색별로 갖춰놨습니다. 왼쪽에는 11V 소켓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조작 패널도 이 차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터치 방식인데요. 근데 이 차는 눌렀을 때 이렇게 소리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티구안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바람개비 모양에서 이 위쪽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구성이 달라지죠. 뭐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에어컨 바람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이 버튼 눌러서 네, 온도는 다이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차는 티구안에 없는 통풍 시트가 이렇게 있죠.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도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기어 레버는 다이얼 방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 이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있고, 네, 되게 심플하고 간결하게 아주 잘 구성이 됐네요. 이런 부분들은 신형 투싼보다도 오히려 버튼의 배치들이 큼직큼직하고 누르기 편한 위치에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 아쉬운 거는 티구안 같은 경우는 이 도어 트림의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는 너무 작아요. 네, 텀블러를 넣을 수가 없어요. 네, 아무래도 SUV는 좀 컵홀더도 많고 실용적이어야 되는데 티구안의 차체 너비가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실용적으로 잘 공간을 파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대시보드가 굉장히 낮고 평평하게 다져 있는데, 그래서 운전 시야는 티구안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끝나누기인 것 같은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어서, 뭐 현대 코나 같은 경우도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차도 하나 정도 넣어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네. 이런 나무 장식들이 실제 나무는 아니고 이게 나무 느낌을 재현한 플라스틱인데요.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은 진짜 나무 같아요. 네. 이런 매트한 소재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도 보시면은 이게 우레탄이기는 하지만은 네. 눌렀을 때좀 푹신푹신한 느낌이 있고요. 이 위쪽에 이렇게 바느질로 쭉 마감이 되어 있어서 딱 육안으로 봤을 때는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돋보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의외로 두 차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립감도 이차 역시도 괜찮은 편이고요. 네, 림의 두께도 이 차도 그렇게 얇지가 않고, 자, 이 차도 뒤에 패들 시프터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저는 또 괜찮은 게이 선바이저의 거울이 진짜 커요. 네, 특히 차에서 뭐 화장을 하시는 여성분들한테 반가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차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 차는 버튼이 하나입니다. 가볍게 당기면은 차양망만 열어지고, 당기면은 유리까지 열리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티구안은 차양망 버튼 따로, 유리 열리는 버튼 따로, 이게 좀 번거로웠는데, 이런 부분들은
스포티지의 설계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는 크렐 오디오가 옵션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확실히 음악 듣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크렐 오디오 선택하시면은 티구안보다는 스포티지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스포티지의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제 키하고 동일하게 맞췄을 때 무릎 공간은 이 차가 확실히 조금 더 넉넉하네요. 아무래도 휠베이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넉넉한 느낌을 주는데, 그리고 등받이의 각도도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레버를 당기면은 등받이가 훨씬 더 많이 눕죠. 이렇게 누웠을 때는 이거보다 돈을 더 줘서 소렌토나 산타페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뭐 부족함 없이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요. 자, 그리고 이 차도 뭐 티구안 못지않게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헤드레스트 뒤에 이렇게 옷걸이 일체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자켓 같은 거 뒤쪽에 이렇게 거치하시면 되고요. 고리가 하나 있어서 네, 비닐봉다리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기가 좋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지퍼로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지퍼 딱 잠그면은 되게 깔끔하게 수납할 수가 있더라고요. 티구안은 USB 포트가 없었는데 이 차는 등받이에 C타입으로 운전석 하나 그리고 동반석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뭐 뒤쪽에 송풍구가 이렇게 마련이 된 거는 좋는데 반면에 티구안처럼 뒷좌석에서 별도로 온도를 조절할 수는 없다는 거, 이거는 좀 아쉽네요. 그런 부분은 티구안이 더 나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차도 열선 시트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티구안은 3단계지만 이 차는 2단계라는 거. 자, 그리고 확실히 이 시트가 훨씬 더 포근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가죽의 질감도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방석 길이가 티구안은 조금 짧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 차는 거의 뭐 무릎 끝까지 잘 받쳐주는 느낌이,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타공 가죽과 퀼팅 막음질이 들어갔고 이렇게 스웨이드로 구성이 되었는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